무상급식 논란, 이제 정말 지겨우실 겁니다. 김병우 교육감의 잇단 SNS 공세에 이시종 지사와 시장 군수들이 합동 기자회견으로 강대강 맞불을 놨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시종 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들이 이례적인 합동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충분히 지원했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고 무상급식이 깨지면 그 책임은 모두 교육청에 있다는 감정까지 섞인 경고였습니다. 무상급식 파기의 여부는 우리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는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지원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설문조사와 교육감의 잇단 SNS 글에 대해서도 숨기지 않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도와 시군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실 것을. 김병우 교육감은 잇단 SNS 글로 맞서고 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에도 도청 주장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이시종 지사를 대놓고 비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합동 기자회견이 최후 통첩이냐며 무상급식 폐기 가능성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예산 부담을 하지 않는다면 부족한 91억에 대한 충당 방법은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한테 일정 부분을.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